이번 시간에는 펼포, 펼치다 이런 뜻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열십으로 해석하지 않고 만을십으로 합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열십은 더하기죠. 열십 하고는 한자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만을 10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수근근이죠. 풀이해 보면 많은 수근을 펼쳤으니까 편 거죠. 많은 수근을 모아 놓은 것은 펼쳐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펼포입니다. 불교 용어에서는 보시보라고 합니다. 보시보, 펼포, 보시보. 그 다음 발할 희자입니다. 벨레자죠. 벨레. 펼포입니다. 또는 배포죠. 배어진이 아니고, 그렇죠. 배어진 배를 잇고 싶지 않기를 바란다. 말이 약간 꼬이는 면이 있지만, 바란다고 하면 보통 보면 좋은 것을 바라는 게죠. 여기 지금 거꾸로 해석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꼬이죠. 배어진 배를 잇고 싶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보통 보면 한 가족이 8형제, 10형제, 5형제 뭐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입을 것은 별로 없고 양식은 부족하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큰 형이 옷을 입게 되면 물려받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헤어진 옷이 상당히 많겠죠. 적어도 많이 찢어진 것은 입고 싶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내려받기 옷을 몇 형제까지 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키워서 입습니다. 먼 얘기도 아니고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내려받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드물희자죠. 벼화입니다. 벼화. 그 다음 발알리죠. 벼는 벼농사가 낫겠죠. 벼농사는 바라는 만큼 거둬들이기가 드물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거의 하늘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이 되기라고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벼농사는 바라는 만큼 거둬들이기는 드문 현상이다. 자연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병충해가 발생했다. 대책이 없는 거죠. 물이 부족하다.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 얘기입니다. 드물입니다. 현재까지 설명한 한자 풀이법은 주어진 한자만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학습법입니다. 각골문, 설문해답법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8,000자를 풀이했지만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다면 약 2,000자를 추가 풀이하여 만개 이상의 한자어를 유튜브에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